주셔서 많은 여러분들 또 보여주신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의 주인공은 스승님 출발받는 20분의 스승님이십니다. 각 분에서 공적을 세우시면 물론이고 지금까지 모든 모범과 제대로 지도해 주신 스승님께 이제 주대표가 금일봉을 전달하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무대에 보실 때마다 가슴 깊이 이분들의 공과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존경과 사랑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고요. 추대표를 받는 스승님들은 명패 있는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의 스승님을 석현 이사장님께서 추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석현 이사장 큰 박수로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명예 도우인 송창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노래 오시죠. 사단법인 육삼동지회 이사이시고요. 사단법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또 이사장님 불기 있어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스승님 추대패 송창달 스승님, 예술계 헌신의 승리에 빛나는 업적과 후진들을 일깨워주신 예술에 대한 열정,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기리고자 선생님을 제15회 예술인 스승님으로 추대하는 기쁨을 갖습니다. 이의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을 담아 50만 연의 예술인 가족의 이름으로 이 추대패를 드립니다. 2015년 5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이사장, 전국연예예술인노동조합위원장 석현. 네, 추대패. 금일봉들이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윤병태가 있습니다. 자리에 출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극인 정호성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연극계 히어로이시죠. 1981년도에는 제20회 대종상예술상의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경기도 도립극단의 예술감독으로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술인 승추대패 전모성 스승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추대패 금일봉 그 다음에 건강식품과 박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연극계 아름다운 꽃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는 윤소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제38회 대종상영화제에서는 여우조연상을 받으신 바 있죠. 그리고 제3회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 추대패드립니다. 예술인 승육 추대패 윤소정 스승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추대패 동일봉 꽃다발과 건강식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실까요? 네. 잘 보낸 가수 김미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1970년대는 저와 바울장 위문공인의 사회 그리고 코미디로 활약을 했고 그 뒤로는 가수로 먼 훗날 아쉬움 좋은 노래 많이 선사해드렸죠.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승급시대식 김미성 스승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추대패 금일봉 내 건강식품 꽃다발 자리해 주시오. 네, 잘 보낸 국악인 김혜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중년모양으로도 57호 보이자 후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서울 네 곡곡단 보존회 또 회장님으로 계시죠. 추대패 예술의 신입 추대패 김혜란 선생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추대패 드리고 금일봉 건강식품과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을 석현 이사님 모셨는데요. 큰 박수 주실까요, 여러분? 네, 이번엔
사단원 한국연이 시민 앞에 유방희 부의사장님 모시고 네, 다섯 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제일 먼저 영화감독 이기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사단원 한국연인 총연 앞에 네, 영화위원장님이시고요. 사람이 클린턴 콘텐츠 전국연합도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자, 추대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스승님 추대표, 이규원 스승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네, 추대표를 드리고요. 이번엔 금일봉, 그리고 상황보섯입니다. 이게 오늘 건강, 이야, 대단한 겁니다. 네, 이제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희룡이 서울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희룡이로서 일찍 수원시의회 의원, 그리고 경기도 도의원, 지금은 전남과학대학교 방송예술과 교수로 계십니다. 자, 추대표 드리죠. 예수님 스님 추대표, 서울학 스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네. 추대표를 드리고요. 금일봉을 드리고, 네. 우리 아이넷방송 박준 회장님이 보내주신, 네, 상황보석, 100세대 부부의 힐링 건강법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이번엔 방송인 지종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은 방송 KBS 연구원 교수로 계시고, 네, 지금 경남대학교 네, 교육부부터 교수로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추대표. 예수님 스님 추대표, 지종학 스승님께 네,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네, 금일봉 드리고요. 네, 박준희 회장님 보내신 상황보섯입니다. 건강법책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자, 이번엔 무용인 강연나 선생님 모십니다. 네, 중형무용문화재 92호 네, 대평무 네, 이수자이시죠. 아유, 어서오세요. 네. 예수님 스님 추대표, 네, 강윤나 선생님, 내용은 앞서 갔습니다. 네. 네, 금일봉 건강식품 드리고요. 네. 자, 상황보섯입니다. 강윤나 선생님. 네, 잡수 건강하세요.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이번에 작사가 김재평 선생님 나오실까요? 네. 음악평론가이시면서, 또, 인생은 비안서, 네, 많은 곡을 작사를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추대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스님 추대표, 김재평 스승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네. 자, 금일봉, 건강식품, 네. 자,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이번에 제 자모님이시죠. 경기도에 계신 김경실 대표님, 오늘 무대 자주 오시는 바쁘시다. 역시 자모님답게. 네. 큰 박수로 가주실까요, 여러분? 네. 먼저 작곡가 김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1985년도 MBC 대학가요제 대상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금강산 가자, 많은 곡을 내셨죠. 네, 이렇게 해서 추대표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스님 추대표, 김옥 스승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네, 금일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 그리고 꽃다발 드리도록 꽃다발이야? 안 되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자, 이번엔 영국인 김관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 예신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부회장으로 계시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 스승 추대표,
김관목 스승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후렐봉을 드리고요. 네. 건강식품, 네,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세요. 자, 이번엔 국악인 정영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중앙고려문화재 90초로 살풀이 보이자 보고 있죠. 그리고 국립무용단 1기생, 그리고 한국무용협회 창단 멤버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자, 예수님 승림추대패 정명석 스님, 내용은 앞서 왔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금일봉, 건강하시라고, 네, 식품, 네, 꽃다발 하나름,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네, 자, 이번에 가수 박상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1970년대 스탠더드 팝 재즈계 거성이죠. 또 70년대 패키지 쇼로 제일 최초로 전 무대를 누비셨던 분. 네. 예수님 승림추대패 박상록 스승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네. 금일봉 드리고요. 네. 건강식품 꽃다발 차대도록.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연극 영화인이시죠. 김경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일찍에 반도가 극단 청춘자, 새마을운동단 새마을미문공연, 국군장병이문공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술인 스승추대패 김경란 스승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추대패를 드리고, 네, 금일봉 건강식품과 꽃다발. 꽃다발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큰 박수 주세요, 여러분.